백크랍이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값을 구하는 과정들이 화살표 과정대로 쭉쭉 구해왔었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 구해지고 로스가 구해지고 이걸 다음에 구해서 로스 구해지고 순서대로 화살표 순서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밑에 있는 까만색 화살표입니다. 그죠? 그런데 백크랍은 거꾸로죠. 여기서부터 진행합니다. 여기서부터 쭉 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백크랍 메커니즘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FCS에서 적용했던 백크랍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엔 양이 너무 많잖아요. 양이 너무 많으니까 좀 잘라서 합니다. 이걸 트렁케이티드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하느냐니까 이만큼만 잘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면 10개, 지금 둘레 6개만 잘라서 하고 또 6개 잘라서 하고 이거 지나와서 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웨이트 조정하고 또 6개 하고 또 웨이트 조정하고 또 6개 하고 이런 식으로 6개 하고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넘어가는 거죠. 이것을 트렁케이티드 백프라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코드를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